네, 안녕하세요. 직무 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데이의 임송환입니다. 음, 오늘은, 어, 직무 한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선호하시는 그런 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이게 뭐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좋아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취미 생활로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모바일이나 PC를 통한 이제 게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게임 기획자라는 직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음, 게임 기획자라는 직무에 대해서 보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수출로 가장 뛰어난 그런 업,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게임, 인데 그리고 또 콘텐츠가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을 했죠. 뭐 게임이든, 뭐 만화든, 영화든, 방송이든 콘텐츠 강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콘텐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업계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시점에서 한번 게임, 원하신, 게임 쪽으로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게임 기획자라는 직무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게임 기획자 우선 필요 역량을 간단하게 보면 통찰력, 창의력, 기획력,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일단 통찰력이라는 건 기본적인 건데 음, 이 통찰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게임 중에도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팀을 이뤄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게임이 있죠 근데 그냥 어떤 게임 봤을 때아 그거 재밌어 그거 총 쏘는 거라 재밌어가 아니라 이+ 게임이 총 게임인데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이유는 이 게임에서. 어, 팀원들과 함께 사실은 가지게 되는 협동이라든지 소통 때문에 이 게임은 인기가 있는 거야. 혹은 이 게임은 사실은 공격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가 이 게임의 핵심이야.라는 식으로 어떤 컨텐츠나 어,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그냥 재밌어요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본능을 캐치할 수 있는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몰입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 흡입력이 강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창의력도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니팡 같은 식으로 퍼즐 맞추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총쏘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mmorpg 이런 탐험하고 탐색하는 이런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이미 나올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약간씩만 형태가 변형되어서 개발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이 와중에서 조금 더 흥미진진한, 이런 새로운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획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혹은, 아, 이번에 굉장히 사람 간의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걸 실제로 기획을 해서 가능하도록 적용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즐겨 하시는 게임들 중에 상당수가 만화 혹은 영화 혹은 소설 등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알겠지만 그냥 영상이 뛰어나서 아니면은 사실은 약간 이런 뭐, 뭐 총을 쏜다든지 뭐 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했을 때막 그런 뭐 약간 잔인함만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쾌감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 게임 자체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것을 통한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통찰력이라는 건 시장에서 유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냥 뭐 어떤 어 이런 수치적으로만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유저가 실제 원하는 바즉 니즈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건 새로운 소재 혹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야 되는 거겠죠. 소재라는 건 정말 신선한 소재 자체를 발굴해내는 걸 수도 있고, 이미 있는 기존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더라도 조금 더 유저들을 몰입시킬 수 있고, 유저들이 조금 더 돈을, 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을 새롭게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획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실제 유저에게 어필이 되도록 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나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따 조금 더 보겠지만 게임 기획자는 그냥 게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중에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력이 다시 한번 요구가 되는 거죠.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 새로운 소재를 찾아낼 수 있는 기본 소양입니다. 굉장히 다방면에 박학다식해야 그 중에서 현재 이 유행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소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이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게임은.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대의명분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프로게이머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사람들이 단순히 즐겁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된다면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게임 기획자를 간혹 PM과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PM, 프로젝트 매니저와 게임 기획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이라는 거는 어, 조금 더 정식 명칭으로 사업 PM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게임 기획자는 개발 P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소, 통솔에서 말하는 그런 PM은 사업 PM을 말하는 건데, 조금 더 말하자면, 게임 개발자 혹은 기획, 개발 PM은 실제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가는 데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재미있는 게임 만들기 프로젝트가 게임 기획자라면, 사업 PM이라는 건 일단 우리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들 즐거우라고 만든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모이고 유저들이 모객해서 광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유저들이 실제로 현금 결제를 하도록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서 실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업 P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자면 게임 기획자가 재미있게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사업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및 마케팅 등의 업무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 마케팅 일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 뭐, 우리 뭐, 검은사막이 뭐, 여의도 뭐, 9번, 9, 9호선 쪽에 뭐, 어떤 옥외 광고 같은 걸실겠다몇 월, 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뭐, 지하철 광고를 하고 그 뒤로는 TV 광고를 하겠다. 이런 식의 업무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뭐, 뭐, 승격전. 뭐, 여러분이 굉장히 뭐, 아, 오늘 뭐 하면은 굉장히 이때는 뭐 아이템 많이 준다더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과 프로모션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사업 PM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자는 어떻게 보면 유저가 얼마나 들어왔느냐에 대한 그런 숫자에 조금 더 예민하다면 사업 기획가 PM은 조금 더 이제 실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조금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 목표를 관리하고 아 올해 혹은 이번 달 매출은 이 정도로 하겠다 목표를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만들고 어필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버그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대응도 하고 혹은 이런 리스크가 반드시 우리 게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오류가 생겼다,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 갑자기 오늘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대회를 연다라든지 거기서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스폰서를 준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관리자이자 마케팅 기획자이자 그리고 영업자이자 이런 것들을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및 영업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사업 PM이다. 그렇다면 게임 기획자, 그러니까 개발 PM은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게임 쪽으로 많이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사업 PM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홍보 팀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팀이라든지 그런 팀들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한다면 게임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발 팀이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그런 직무 부서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 팀,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 및 개발자 들과 업무 일정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자 지휘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이제 게임을 새로운 걸 이제 출시를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는 것들을 하는 거고, 우리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처음부터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게임의 방향성, 그리고 세부적인 콘텐츠들은 어떻게 할까? 뭐 콘티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밸런스,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서마다 아니면 사람이 맡은 업무마다 다르겠죠? 이런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모든 요소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회사들은 이제 게임 기획자가 사업 PM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형 회사들은 사업 PM과 그리고 개발 PM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업무 현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 구상 단계가 있고요. 구상한 내용을 토대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기획이 맞춰졌으면 제작을 하고 제작이 완료됐으면 이제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유저들의 유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기획을 사업 PM과도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업무고요. 세부 업무를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PC 게임, 네트워크 게임 등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임이 개발되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코딩 이런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된 업무를 총괄 지휘를 하는데 이 총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게임 시장 조사 등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며 실제 현존하는 게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게임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임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게임 제작을 위해서 아이디어 구상하고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아, 우리 이 게임은 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와야 되겠죠 그 라이센스를 따겠다는 어떤 기획을 이제 게임 기획자가 합니다. 그럼 그 게임 기획자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했을 때 사업pm이 가서. 실제 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의 배급사라든지 아니면 제작사 이런 데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 얼마의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업 PM이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죠. 영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제 기획안이 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게임을 어떤 연령층에게 배포를 할 것이며, 중점적으로. 그러면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게 무조건 어려워서 재밌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쉬워서 재밌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약간 어려운 게임으로 만들겠다. 약간 복잡한 게임으로 만들겠다. 약간 단순한 게임으로 만들겠다. 이런 난이도 조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각종 캐릭터들을 만들겠죠. 그 캐릭터들의 역할, 특징,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냥 캐릭터를 개발할 때도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게임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성에 대한 건드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캐릭터와 나를 동일시 하거나 아니면 이 게임의 이 캐릭터를 내가 아이돌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캐릭터로 만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게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운드 이런 것들이나 그래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음악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팀이라든지 등등의 게임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만드는 모든 제작진들과 프로그램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래머도 강연히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개발 직무에서 일을 해 보셨거나 혹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나 한 분들이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작이 됐다. 그래서 게임을 상품화 했다. 라고 하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수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이템 각각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인가? 이 각각의 아이템에서 아이템을 뭐 추가적으로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사업 PM과 기획 PM이 함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업 PM은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하자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기획자가 실제 이 게임을 기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의도상 이 아이템은 무료로 가서 모두가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가질 수 있게 한 후에 이 이상의 이 정도 아이템부터 해야지만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 흥미나 몰입도가 높아진다 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겠죠 게임이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된 후에 홍보 마케팅 전략도 함께 이제 사업 팀과. 하게 되고 배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임을 제작했는데 배급을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로 하겠다. 네이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로 하겠다. 뭐 등등등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베타 테스트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뭐, 시연회도 참가를 하고, 뭐, 게임 실제 뭐, 컨테스트나 대회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선호하는 전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컴퓨터 공학.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다면 조금 더 업무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 게임 기획자도 결국에는 게임을 기획해서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는 그 회사의 의도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과도 선호를 하고요. 그보다는 사실 조금 더 이건 실제로 이 게임에 대해서 기획하고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문학 등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어문 계열의 그러니까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게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재밌게 놀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해외에 진출시킨다든지 해외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다른 게임을 기획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언어 능통자, 외국어 능통자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약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사실은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기업에서 매출의 60% 이상, 많게는 70%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이 인구가 15억이거든요. 그런데, 음, 중국에서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한한령이 음, 선포가 됐죠. 한한령이라는 게 한국, 한류에 대해서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류하지 마. 한국 제품, 한국 서비스, 한국 컨텐츠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한안영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상장 게임 기업에 35곳이 있거든요. 그중 15곳이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냥 영업이익 감소가 아니라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중국 게임이 국내에서 잠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또 역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국내 매출도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냐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어 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52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3교대를 해서 개발이 24시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인건비가 싸고 그리고 굉장히 개발 시간에 대한 제한도 적기 때문에 이 빠른, 빠른 속도와 이 퀄리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중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2%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실제적으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이슈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굉장히 이제 엑셀게임즈의뭐 달빛 조각사라든지 뭐 넷게임즈의 V4라든지 그리고 NC소프트 굉장히 잘하신데 거기서 리니지M. 이런 식으로 음, 굉장히 높은 퀄리티와 서비스 품질이 상당 부분 개선, 개선을 하면서 좀 다시 상승 가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에서 우리나라 퀄리티를 따라오지는 아직은 좀 못했다고 하지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 대한 특히나 개발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 입사 후 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니면 지원 동기 등에 녹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아무리 퀄리티 자체가 아까 뭐 예를 들면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는 높을 수 있지만 좀 중국 게임사들이 어 약간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신뢰도를 잃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좀더 신뢰 경영으로 유저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해외 진출,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좀잘 아시는 게임이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일곱 개의 대죄, 이걸 이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 동양권에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 쪽으로 진출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 일본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검은 사막 이제 콘솔 버전을 북미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유저를 모, 유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라든지 북미, 유럽권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우리 게임이 인정을 받는다면 뭐더큰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음, 최근에 국내 라이선스 게임들이, 음, 이거 이제 첫 시작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첫 시작을 했는데, <laughs>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법인이랑 합자를 해서 몇대 몇으로 그 수익을 나누고, 그리고 사실은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진출해서 판호를 얻지는 못했고요. 그 판권이 아니라 판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한한령 때문에 거의 내주고 있지 않거든요. 뭐 대만이라, 심지어 대만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에는 다 판호를 인정을 해준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게임으로 돈을 벌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주었는데 우리나라는 내주고 있지 않아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예 중국어로 된 새로운 게임을 거의 비슷한데 그냥 또 거의 비슷한 걸 새로 그냥 만들어서 이제 어 중국 버전에 새로운 게임으로 다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호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우회 진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중국에서의 계속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음,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음, 잘 되고 있는 이 게임, 이제 모바일 버전이 혹시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입니까? 중국 진출 버전입니까? 라고 그 해당 사에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또 판호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 그런 와중에 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아직은 완전히 이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기획을 하시려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런 해외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해외 진출을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이신다면 조금 더 와닿는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기획자 그리고 게임 기획자의 더불어 사업 PM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실제로 게임을 기획, 잘 기획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임들을 실제로 해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이제 업무 시간에 정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을 내 업으로 참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음 그냥 게임을 좋아요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여러분께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게임 기획자를 하시려고 해도 재미있는 게임 이전에 회사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게임이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 만들겠습니다. 몰입도가 높은 게임을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유저들에게는 흥미와 즐거움으로 그리고 회사에게는 매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회사는 그냥 이상적인 사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매출을 올려다 줄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사업 PM이 아니더라도 사업자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 내가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의지를 많이 자기소개서에 녹이시고 그를 위한 준비들을 여러분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이슈들, 를 보셨을 때 외국어 능력은 강화시킬수록 좋고 최근에는 거의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뽑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 해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